잠시 후 여러분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대외 정세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고종은 청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고자 1884년 러시아와 접촉하여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1885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한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 견제를 위하여 청과 제휴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은 러시아의 접근을 막고 민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흥선대원군을 귀국시켰습니다. 이후 청의 이홍장의 중재로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영국군은 거문도를 점령한 지 약 2년 만인 1887년 2월에 거문도에서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조선은 청과 일본,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얽힌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조선의 중립화 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당시 국제정세에 밝았던 유길준 역시 조선의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중립론을 집필하였으며, 일본의 망명중이던 김옥균도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의 주도하에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열강이 동의하면 조선의 중립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중립화 주장은 조선 정부의 무관심으로 구상 단계에 멈추고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고종은 1887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고 자주 외교를 전개하기 위하여 박정량을 초대 주미 한국공사로 임명 및 파견하고, 1889년 워싱턴에 서양에 설치된 최초의 상주 공사관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선은 이를 통해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인해 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공사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동학농민운동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